상반기 퀸즈 투어의 최종 관문 케인앤벨 경주가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라운드 스포트가 무난한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캄스트롱이 안쪽 5번 라운드 스포트와 두 마리가 맞대결을 펼치기 시작했고 바로 뒤쪽에 6번 플랫베이브가 자리했습니다. 5번 라운드 스포트가 계속해서 일마신 채 우세 바깥쪽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작년 우승마 8번 캄스트롱 5번 8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직선주로 안쪽 5번 라운드 스포트가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8번 캄스트롱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10번 강서 자이언트가 바깥쪽에서 취입을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8번 캄스트롱 작년 우승마 8번 캄스트롱 여기에 10번 강서 자이언트 유일한 3세바입니다. 두 마리의 우승 접전으로 마무리가 될 때 8번 캄스트롱과 10번 강서 자이언트 여기에 외곽 취입하는 3번 마하메루까지 8번 3번 10번 8번 3번 10번 8번 캄스트롱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8번 캄스트롱과 3번 마하메루 10번 강서 자이언트 전에도 같은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작년부터 발굽의 그 열재 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좀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말이 또 성숙도도 올라와 있고 김효석 교수가 사실은 첫 기승인데 오늘 작전을 상당히 작전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말도 잘 탔고 또 근성대로 또 라스트 와서 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말 아주 잘 탄 것 같아요. 발주 나와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캄스트롱 자체는 앞선 경계를 좀 해야지 조금 성적이 잘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을 쓰더라도 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세 가지 전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에 맞는 전개가 하나 이루어져서 또 잘 캄스트롱이 잘 뛰어준 것 같습니다. 라운더 스퍼트라는 말이랑 다른 말들도 어느 정도 쟁쟁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말들도 조금 부진하게 뛰긴 했지만 또 캄스트롱이 더 열심히 더 잘 뛰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술하면 언제든지 대상을 먹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이제 한 3개월 가량 이제 돼가는데 천천히 이제 뭐 말 좋은 말을 만나서 운이 또 따르다 보면은 대상 경주를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운 좋게 캄스트롱이라는 말을 만났고 또 전개도 잘 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니까 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에 맞게 최대한 보답하려고는 열심히 기승을 하는데 또 그에 맞게 또 못할 때도 있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같이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